됐다. 이제 됐다. 워크 타이어드. 백드시 자체가 원래 엄청 좋지가 않아요. 그 스텝 진짜. 그냥 애초에 441할 때 맞는 거라서 44는 무조건 봐도 다 돼요. 옛날이랑 똑같아요. 그거는 철권 7도 그렇고, 6도 그렇고, 5도 철권 4까지, 아, 뭐야. 철권 태그까지 다 그랬어. 이게 이렇게 되네. 근데 투두를 왜 했을까?
네, 원래 사사가 좋아요. 원래 그냥 사사가 좋아. 스티브 태킹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 전 캐릭 중에 거의 제일 구린 것 같던데요. 왜냐면 다른 애들이 알려진 것보다 더 세요. 예를 들면 펜 같은 것도 아... No, I don't like to play much. I don't like too much for playing Steam. He's too weak. 저 병문이 형 아니에요. 병문이 형 아이디 딴 거야. 병문이 형 개구리 있던데? 딴 사람. 병문이 형 존나 잘하던데? 저 방송 봤는데 존나 잘하던데? 진짜 많이 잘하던데요? 그거 감안해도 다 진짜 많이 잘해요. 몰라요. 많이 잘하던데 하는 거 보니까. 데빌진이 어? 안녕 코코단스님 하이. 데빌진이 근데 별로 안 쎄. 그니까 센데 그냥 진짜 막 개사기라 너프 먹어야 될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말 안 되는 게 준, 클라, 빅터, 드라는 너프 먹어서. 근데 드라 그래도 좋더라. 요시미츠도 쎄고 팽웨이도 존나 말도 안 되고. 팽웨이가 여러분 진짜 개사기예요. 샤인도 마찬가지고 아주세나도 그렇고 웬만한 애들이 다 센데 데빌진이 그렇게까지 센지 잘 모르겠음. 카즈야도 좋은 것 같던데. 나는 카즈야 잘 못하겠던데 다들 잘하더라. 스티브는 좀 많이 구려요 솔직히. 할만하다는 사람은 좀 신기한 것 같아. 콤보 데미지가 근데 얘는 기본기가 너무 구려. 뭐 이런 게 너무 쓰레기예요. 호밍기도 존나 병신이고. 이게 좋긴 한데 좋다고 하기엔 좀 그래. 17프레임에 캔슬도 이제 안 되고.
사슬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까지 막 좋은 기술 좋긴 해. 사슬 좋긴 해.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떻게 쓰는지 물어봐야겠다. 저스트 포그 형이 이런 거 잘 쓰던. 그러니까 이것도 콤보도 저스트 포그 형이 가르쳐준 거야. 이건 좋은 거 같아. 빅터가 여러분 너무 말도 안 되던데. 빅터도 다 로우도 괜찮은 것 같던데. 로우 좋아 보이던데. 로우 좀 세 보이던데. 근데 스티븐은 좀 구려요 해보니까. 아니가 존나 좀 화나면 하면은 기분이 나빠요 게임이. 나는 마이클 모레이를 그래도 막 친한 건 아니어도 대회장 가서도 꽤 보고 꽤 봤는데 마이클 모레이가 그냥 밉던데. 그 정도로 싫던데. 그 정도로 구리임 스티브. 다른 애들이 그 내가 봤을 때 스티브가 문제야. 다른 애들이 너무 센 게 문제. 팽웨이 같은 것도 그렇고 너무 말이 안 돼요 캐릭터들이. 캐릭터들이 너무 말이 안 돼. 퀵쿡도 너프돼가지고 후딜 개쩔고. 버그는 왜 안 고치는지 모르겠음. 퀵쿡 지금 후딜이 버그가 있어서 어쩔 때 후딜이 엄청 크더라고. 이유 없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후딜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클 때가 있어요. 이유를 모름. 그냥 한 번씩 그래. 막 한참 있다 때려도 안 막아질 때가 있음. 그냥 버그가 있어가지고 버그라도 잘 고쳐주면은 그런갑다 하겠는데 버그도 안 고치고. 홍보 잘못 때렸어. 그게 허쳤을 때도 후딜이 장난 아니던데? 하하하 앉아있네. 이거 콤보도 존나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센 거야? 데빌진이 센 게 아니야. 이런 걸 보면은. 뭐야 이거. 좀 말도 안 되던데 캐릭터가. 근데 팽웨이도 진짜 말도 안 돼. 팽웨이
이야, 으아, 씨, 개막장 성공 3타. 그게 너무 좀 이게 언밸런스야. 로드 괜찮은 것 같아. 콤보 데미지 같은 것도. 이게 너무 형평성이 좀 그래. 어떻게 막았냐고. 야, 이글크로우가 아무 장점이 없어. 몰라요. 어, 트윗 몰라? 잠깐만, 켜놓은 것 같은데? 왜 알람 안 떴지? 나간대. 아, 깜짝이야. 원래 3이에요. 원래 2등. 옛날이랑 똑같이. 이거 콤보 데미지 말도 안 돼. 너무 쎄. 뭐야 이건. 우와, 아깝다. 저 무각. 다 무각 쓸걸 한국인들은? 네, 원래 당연한 거죠. 캐릭터가 불인데 어쩌겠어.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야, 데미지 미쳤어. 하단 쓸 것 같은데. 데빌진권 히트가 느려요, 여러분. 써보면. 스티브랑 진넥한테 될 건 빨라. 나락 진짜 약해졌다. 티날 정도로 약해졌네. 스티브 16. 아, 맞아. 게임이 좀 약간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솔직히 그래요. 지금 게임이 약간 미완성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 얘기해드릴까요? 이게 내가 스티브랑 데빌진이랑 숙련도 차이가 엄청 심하잖아. 사실 데빌진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막 진짜 어디 가서 나 데빌진 잘해라고 하기 좀 그렇거든. 그냥 적당히 이제 뭐 그냥 나 나쁘지 않게 해요 약간 이 정도 하는데, 데빌진으로 애들 상대할 때가 더 쉬워. 다른 사람 상대할 때가. 물론 진짜 잘하는 사람은 스티브 아니면 잘 못 이기긴 하지만 평소 게임할 때 데빌진이 훨씬 쉬워. 게임 운영하는 난이도가.
그게 왜 그러냐면 데빌진이 세서가 아니라 스티브가 약해서야. 그리고 다른 애들이 너무 세요. 다른 애들이 너무 세. 캐릭터들이 그냥 센 게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겠어요. 아, 투입 확인해야지. 와, 이게 지네. 아니 레이저아츠 커맨드를 까먹었어. 레이저아츠 커맨드를 까먹었어. 아 바보. 레이저아츠 때렸으면 되게 유리했는데 까먹었어. 와, 잘 때렸다, 이거. 못 막아, 이거. 막아도 되는데. 안 돼! 와! 이씨! 막았다 막았다. 오, 날아갈 것 따라. 씨발. 오, 존나 무서워. 오, 씨. 톡. 레아 막아줘요. 아, 레아 막을 수 있어요. 레아는 막아지는데 파크 빠른 애들께 파크가 안 돼. 아, 이거 나라 뭔데 이거. 파크 빠른 애들 거 나라. 그러니까 파크 빠른 애들 거 파크에 씹혀요. 오, 이게? 안 돼! 안 돼, 씨발! 살려줘! 아, 안 돼! 아, 씨, 이 형 때문에 연습 깨졌네. 아, 왜 그러는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씨. 잘하는데? 맞다. 나. 안 돼, 막아, 나온다. 아, 씨, 일단 눌렀어, 이거. 아, 안 자는데, 씨, 아깝다. 아이고.
와, 이거 안 풀리네. 아, 아깝다. 총 쳤네. 근데 시발. 죽어라. 안녕하세요. 오른손 호밍기인데요. 아, 사슬이 반시계로 피해지긴 해요. 어떻게 막았냐고! 아! 아니야! 씨발 왜 안 나가! 아니 아, 망했다. 어, 이게? 안 돼, 아, 개겼어, 나. 아이, 못 이기겠다. 그냥. 그냥 정말 킬링타임용 게임 같은데, 저는 이거 게임 자체가. 아직 미완성이라서, 뭐, 진지하게 뭔가 하는 게 좀 하면 할수록. 어, 이 사슬이 좋다. 이거 사슬을 잘 쓰네. 아씨 못 맞았다. 졌다 이거 어떻게 이기냐. 안돼 씨발. 아 진짜 아니 씨발. 오씨, 아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어. 스티브 좀 많이 꽂았어요, 근데. 이거 잘해요, 잘해. 콤보도 저 사람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야, 친구. 저 콤보를 저 사람이 가르쳐준 거예요. 콤보를 저 사람이 가르쳐준 거야. 뭐야, 카토 같네? 뭐, 뭐야? 안 봐줬는데 자꾸 왜 봐줬냐고 해요. 좋나 오케이. 내긴다고요? 그니까요. 아 근데 쩔어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콤보나 심리전을 저 사람이 가르쳐준 거라서
막 사슬이랑 막 저렇게 막 잘 하더라고. 어 진짜 먹혀. 어, 미안. 어 일시정지다. 아 맞죠. 아이고 쿠쿠선스님 아유 만원 고맙습니다. 승현님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두 번 나오네. 제가 특별히 늦었으니까 한번 틀어드렸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올해는 두 배로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로 고마워요. 솔직히 세배하면 세뱃돈은 님들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그런 건데? 데빌진이 센 게 아니라 데빌진 지금 센지 모르겠어요. 데빌진이 센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거 같음. 그 다른 캐릭이 너무 세고 스티브가 약한 거 같은데? 데빌진 세긴 세요. 근데 막 그 막 괴사기라서 막 철퇴를 받아라 급은 아닌 것 같아. 예. 일단 재밌어진 건 확실해요. 사슬이 되게 괜찮고 사슬이 네 데빌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안 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팽웨이 같은 게 존나 말이 안 돼. 이게 하단을 때리고 나서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돼. 스승님 편안한 설날 보내시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십시오. 아이고 선생님 만원 고맙습니다. 아이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벌게 인정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서 고맙습니다. 팽웨이는 진짜 말이 안 돼요. 팽웨이 팽웨이 요시 킹 아주세나 클라 이런 거 다 사기야. 최강 3대장 없어요. 최강 3대장? 빅터 아주세나 팽? 모르겠네. 그냥 존나 다 말이 안 돼요. 와, 준? 샤인도 개사기던데? 어제 랑추랑 게임해보니까 샤인 좋더라고. 많이 말이 안 되던데 샤인도. 아니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스티브로 상대하면 다 쎄게 느껴지는데 준으로 하니까 할 만한 애들 있더라고요. 얘 입히네. 어떻게 막았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외너퍼포가 차 안 자지지도 않는데 3타가 콩고가 들어가 카운터 나면 그 공창각도 존나 말도 안 돼. 헛치면 때릴 수도 없고 멀어져가지고 이 씨, 말이 안 돼, 캐릭터가. 남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는 뇌 없이 게임할 수 있어가지고, 이 캐릭터가. 좀 말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얍삽이. 어이씨. 확정이야, 이거? 아니야, 히트 나갔네. 준은 원래 버그가 많아서 말이 안 돼. 이 캐릭터는 어쩌라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 데미지 이거 원투 딜캐가 이렇게 센 게 말이 벽광도 되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런 게. 이거 봐. 이거 뭐 어떻게 게임하라고 이거. 이런 캐릭터가 어딨냐고. 상단 완벽 해피에 데미지 깎이는 거 봐. 이게 씨발 말이 돼 이게? 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랑 준. 준은 버그도 너무 많고 캐릭터도 너무 세가지고 준도 너프 무조건 해야되고 좀 이상해 게임이. 패치를 내 생각인데 이런 상태면은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패치를 안함.
수박 겉핥기식 패치하고. 얘 왜 이렇게 잘해? 아, 존나 짜증난다 캐릭터 진짜. 이런 애들 이기려면 박아야 되는데 데빌즈 입장에서는 누가 박고 싶겠냐고. 잘해서 이기고 싶지. 캐릭터가 말이 안 돼, 이게. 준 버그 있어요, 버그.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예요? DK가 없어, 저거? 와, 진짜 이게 원투가 벽방이 왜 되냐고. 뭐, 철권 5.0 데빌진이야? 이게 말도 안 된다니까, 캐릭터가. 와, 파워크러쉬도 이런거 파워크러쉬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가진자들과 못가진자들의 차이가 큼. 은어퍼했는데 이게 나왔네. 아니 그리고 이 빅터 여러분, 빅터는 진짜 말이 안 돼. 빅터는 진짜 걔 버그던데? 그니까 좀 패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와, 아니야, 씨, 말이 되냐고, 이게. 아, 이거 안 했어! 아니. 나 왜 너퍼했는데 자꾸 해골치기 나가네?
와, 아니 야 진짜 하단을 안 막을 수도 없는데 하단을 막아야 되는데 벽광도 되네 파워크러쉬 이거 제동신이 아니야 캐릭터가 아 진짜 존나 얇아 아니야 데미지 깎이는 거 봐 아니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가드 데미지는 왜 있는 거야 여기 아 진짜 아 씨발 아 야 요걸 진짜 안 할 수가 없어 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스킵 좀요 씨발 병신 같아 아니 야 이런 걸 보면은 존나 말이 안 돼 이 게임이 아니 그러니까 적당히 뭐 그냥 적당히 해야지 저렇게 게임하면 어떻게 그니까 뭐 밸런스를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뭐 그럴 수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스티브 같은 거는 그냥 개쓰레기인데 솔직히 저거랑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어요? 스티브가 사실 정상인데 다른 애들이 다 세니까 그니까 너무 세요 이게 말도 안 돼 게임이 지금 뭐 어떻게 게임하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이게 내가 봤을 때 존나 말도 안 돼 이 기술도 상단 무조건 다 피하고 카운터 나면은 반피 넘게 깎이는데 막히고 딜레이도 없고 불꽃 나오고 아니야 이것도 노딜인 게 말이 안 돼 저거 기상 완벽해 완전 상단 FP에 맞추면 카운터 나면 콤보인데 저게 왜 노딜이야 그런 애들이 없는데 리리 빼고 리리 건 느리기라도 하지 아 초풍 썼잖아 씨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씨바 진짜. 이 적당해야지. 아니 야 이게 말이 돼? 게임이 이게 나락 같은 거를 쓸 필요가 있을 필요가 없는 캐릭터인데 나락도 있다가. 지금 문제가 특정 캐릭들이 게임이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날먹도 적당해야 하는데 적당하지가 않아서. 아우 천원 고맙습니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돼. 이게 솔직히 이거랑 데빌진이랑 너프선 데빌진이랑 비교를 해도 그냥 이게 훨씬 쌤. 이거는 집 딸깍챔인데 데빌진은 어렵잖아. 이게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게 약간 그 느낌이야. 롤을 하는데 직스 원딜이랑 징크스 원딜이랑 후반 밸류가 직스가 더 높아. 징크스를 고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다 이거 골라서 다 이거 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캐릭터를 안 하잖아. 아니 조시부터 시작해서 왜 망할 것 같은 캐릭터를 맨날 세게 만드냐고. 세게 만들면 사람들 잠깐 하다가 너프되면 안 하는데 월드투어 열리는데 저걸 그대로 냅둘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캐릭터도 존나 못 만들어가지고 맘에 안 돼. 캐릭터가 맘에 안 드는 거는 구리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못 만들어서. 못 만들어서 노화하다가 메이플 하러 온 거 같은 시간 본 거 같은 캐릭터. 그니까요. 지금 철권하면 레이나 아주세나 빅터 이런 애들만 걸리는데 기분 탓인가요? 원래 걔네만 걸려요. 위에도 그래요. 위에도 준 아주세나 그런 거밖에 없어요. 조시가 원래 되게 쉽고 셌어요 처음에는. 근데 너프를 많이 먹어가지고 조시도 중간에 너프를 사람들 안 하다가 마지막 버전에 사람들 안 하니까 원래 그래요. 다시 상향시켜줬잖아. 들끓해가 뭐예요? 아 이거 바닥 해본자 하면 되겠네. 바닥 해본자 봤을 때 이게 쎄? 64 아 바닥 해본자가 더 쎄네? 잭이라 잘 되는 거야? 금융 치료입니다. 스티브 두 판 정도만 해주실 수 있나요? 두 판이요? 개발일 것 같은데. 캐릭터 픽률이 개발자들 입장에선 사활이 걸린 일이라네요. 신캐릭터 개발 비용 회수 못하면 큰일 난다고. 리플레이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게임을 내가 하고 싶진 않은데. 나 그냥 그 방송하면서 스티브 하면 게임하는 내 얼굴이랑 내 목소리가 너무 낯설어요. 아니 많은 돈에 하려 했는데 잘못. 아유 그렇죠. 제가 너무 낯설어요. 그게 좀 싫어. 요즘에 방송 그만할까 생각도 했어요. 두 판? 두 판만 할까요? 좀 네 좀 그렇네. 바닥 쉬워졌지. 스티브 좀 구리게. 저 담배 한 잔 피고 와서 할게요. 야, 너무 꾸져가지고 하면서 너무 화나는데. 아 근데 돌 데빌진 연승 좋았다리였는데 바로 점수 다 뱉었네. 다 토했음. 아!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파 이러면서.
나 그리고 레버가 앞에 스위치가 잘 안 먹네. 쿠마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쿠마 좋아요? 9,000원 보냈어 아까. 드라곤익을 어떻게 보지? 드라곤익 그냥 쓰면 되잖아요. 아마 오른손. 내가 봤을 때 지금 뒤양손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뒤양손으로 바꾸고 앞양손이 이걸로 그냥 나가게 배치해줘야 될 것 같아. 이 기술을 픽커브가 아니라 그냥 앞으로 양손 한번 나가게 그냥. 이게 지금 뒤양손이 없잖아. 스티브가 패링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뒤양손으로 하고 이거를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기질 못하던데. 스티브 하면 너무 많이 지던데요? 너무 짜증나. 아니야 캐릭터가 이런거.. 뭐야? 와 이 사람 되게 많이 올렸다. 와, 렉 뭐야? 이걸 또 했네, 이 사람. 안 할 줄 알았는데. 아, 씨, 미쳤다, 이거. 이제 봐. 저거를 시계로 피하고 앉았다 때려야 되나? 잘 모르겠네. 레이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몰라요. 각 앵글이 좀 애매해가지고. 근데 이거 제가 못했었어. 이길만 했는데.
아, 왜 이렇게 안 나가냐? 이상하네. 대박선 썼는데 하단이 안 나갔어. 맞지도 않네, 씨발. 아니야, 콤보에 안 맞냐 또. 아, 안전한 거 할 걸. 아, 이기기 어렵다. 깨끗이만 쳐도 캐릭터가 너무 힘들어. 상대 지르는 거 맞으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어, 이게 뭐야, 이게. 네네네. 확정이에요, 확정. 판정이 좀 구려요, 스티브. 맞아. 와, 아니 씨발, 심리가 이 사람이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막았잖아. 아니 캔슬이 안 돼. 이거 레버 고장 나가지고 레버 홈 스위치 손 봐야겠다. 와, 씨발, 이겼다. 어, 이게 맞냐? 씨발, 와. 존나 힘들다, 이게. 와. 어우. 근데 구두 닦기 맞고. 아, 땡스. 구두 닦기 맞고 저거 히트버스트로 딜캐 했으면은 이길만 했는데. 아유 마음 고맙습니다. 히트버스트로 딜캐 했으면 끝났는데 아 이게 생각이 안 났어. 히트가 16이라서 저걸로 때릴 수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상대 심리나 기본기 깔아두는 게 없는데 개미 이렇게 힘든 게 지금 철권 8 현실 같습니다. 근데 이게 스티브라 그래. 데빌진 같은 거한테는 저렇게까지는 못해요. 근데 레이나가 여러분 저 사람이 기술을 되게 잘 알고 잘해. 나는 레이나 해보니까 저렇게 못하겠던데 저 사람이 뭘 잘하냐면 기술을 되게 잘 써요 심리전은. 그래서 저 사람 하는 것만 저 사람 아이디 기억해놨다가 저 사람 하는 것만 보고 기술이 이게 좋구나 나쁘구나만 외워도 레이나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 기술을 되게 많이 알고 잘 안 해보니까 이걸 쓰면 좋구나 이걸 쓰면 나쁘구나를 되게 잘 알더라고. 그래서 이거 되게 커요 여러분. 이 스위치가 약간 마테이가 간 것 같은데. 저 역해 해요. 레이나 해. 몰라요 안 나갈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왜 안 맞아요? 몰라요. 아이 돈 노우 왓 해퍼닝. 아이고. 어이씨 뭐야 이거 핵 헷갈렸어. 데빌진은 괜찮아요. 막 못할 정도 스티브처럼 힘들진 않아요. 쉬까 커맨드가 어려운데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데빌진. 스티브는 어려운데 구리기까지 해가지고 스티브가 구린 거. 우와 이게 있구나.
아깝다. 야, 안 났네. 닿을 줄 알았는데. 우와, 이거 죽네. 우와, 카운터 왔어. 야, 리로이 그렇게 안 약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호들갑 때렸을까 사람들이. 한 번만 걸려라. 아, 아니 렉 걸려가지고 저게 안 나갔네 순간적으로. 아, 씨. 내가 안 걸렸으면 때렸을 텐데. 아, 추돌했는데 이것도. 이것도 렉 걸려서 안 나갔어. 빅터도 똑같던데. 와, 씨,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건 또. 아, 이거 모르는 게 쓰려가지고. 근데 얘 그렇게 안 구린 것 같아. 패링도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할만한 캐릭터 정도? 흘렸는데? 아, 아깝다. 이거 누워서 기다렸으면 이길만 했는데.
왜 눌러보는 거야 이거를? 이거 안 했어. 귀팔문 했어. 아, 존나 아깝네. 아니, 귀팔문 했는데. 왜 안 앉아, 그리고 이거. 이거 앉을 것 같은데, 한 번. 아, 렉! 아, 선생님 렉, 진짜 좀. 아. 뭐라? 와, 쟤 지는 줄 알았네. 아, 눌러보기 자꾸 눌러보기 하길래 응징했어. 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게임이 고사양이고 지금 막 오브젝트도 많고 막 효과도 화려하고 렌더링 할 게 많아가지고 렉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도 렉 걸릴 거야 아마. 방송 꺼놓고 하면 좀 안 걸릴 텐데 방송 꼭 켜놓다. 저번에 매칭됐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물어보더라고. 나중에 내 기회 되면. 나중에 기회 되면. 어, 네, 지금 그래픽은 저는 진짜 괜찮다고요. 이건 누구야? 부신이네. 뭐야? 리벤지 X 당했는데? 렉 걸리나봐, 나. 그니까, 데빌즈는 여러분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 아까도, 그건 모르겠어. 아까도 그, 데빌즈는 나보다 계급 높은 사람 누구야? 그래. 아키마 어쩌고. 아키마 어쩌고 이제 지인인데, 지인이랑 해도 잘 참으면서 기본기가 부리니까 그걸 파고들어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싸움을 하니까 싸움이 되잖아. 그러니까 데빌즈는 내가 봤을 때 이런 약점이 있어. 근데 다른 애들은 너무 딸깍해. 너무 무지성으로 쎄. 내 생각인데. 너무 무지성으로 쎄요, 진짜. 그냥 지성이 필요가 없어. 어그레시브가 아니야. 씨발, 하스스톤이라니까, 이거 지금. 이거 존나 하스스톤이야,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게임이. 그냥 센 캐릭 골라가지고 쳐봤거나. 가만히만 있어도 심리적 이득이라니까?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데. 갖다 박는 게 성능 차이가 또 나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캐릭터랑 잘 아는 거랑 별개예요. 이게 어느 정도 알아도 대처가 안 돼야 될 태반이에요.
아까 아주세나 봤잖아. 아주세나, 클라, 뭐, 요시미츠, 준, 레이븐도 지금 말 안 되는 것 같던데? 존나 많은, 또 막 엄청 많아. 다 좋아, 캐릭터들이 지금 너무. 이 와중에 내 캐릭터는 약한 게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 세게 안 맞아요, 이거. 라고 말하니까 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어, 이게 되는구나. 아, 또 렉 걸렸어. 씨발, 초코 안, 렉 걸려 초코 안 나갔네. 진짜 짜증나 죽겠네. 뭐야, 개뿌로. 잘못 눌렀는데. 눌렀죠? 와, 개좋네 이거. 나살문 때리고 발차기하고 레이저 쏘는 게 더 셌을 것 같은데. 아, 죽었네. 다행이다. 아니 왜? 제 생각엔 캐릭이 좀 멋있으려면 기술이 몇 개 나사 빠져 있어야 함. 그걸 숙련도로 극복해야 장인 캐릭. 그럴지도? 근데 이거 봐서 여러분 누나 정치예요. 그렇게까지 센지 잘 모르겠어. 짜증은 나는데 나랑 맞고 그 콤보 맞으면은. 이게 딜이 여러분 옛날에, 그니까 너프 전에는 그래도 이게 딜이 좀 세다 해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운데, 물론 지금도 세지. 근데 이게 이걸 때리면 상황이 어쨌든 리셋이잖아. 그니까 이 상황이 리셋이잖아. 리셋 여러분, 이게 되게 커. 외너퍼가 구리면 단점이 뭐냐고. 얘 외너퍼가 일단 존나 구리고, 호밍기가 병신이에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냥 애매한데, 멀리서 날라오는 거 뒤로 땡기면 되잖아요. 그냥 하단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애들은 날라다니는데 그냥 한번 가다 하면 죽을 때까지 다들. 팽웨이 같은 거 보면은 제정신 아닌데 캐릭터. 팽웨이보다 얘가 약한 것 같은데. 진지하게
그거 봐, 이 상황 리셋이잖아. 와, 이게 되네. 벽 앞에서 해본 진데 다른 애들이 더 세잖아요. 통과했는데. 아, 렉 선생님, 렉 제발. 어떻게 저게 나가는데 저기서. 와, 여기서 이걸 써보네. 대단한 사람. 근데 난 이렇게 이게 그렇게까지 센지 잘 모르겠음, 여러분. 이게 당해보면 느낌이 달라요. 존나 세요. 막 그 아까 아주세나 이런거는 그냥 노답이야. 아주세나 요시 이런건 노답이에요. 그냥 방법이 없음. 예를 들면 요시는, 요시가 말이 안되는걸 얘기해줄까? 요시는 자기가 수비해야 되는 상황에 옵션이 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시는 봐봐, 요시는 내가 공창각을 막았어. 그러면은 요블도 있지, 유류행신도 있지, 너무 기술이 좋은 게 많아. 이 두 개가 일단 이걸 할 때 기술을 쓰면 무조건 안다. 안다요. 그냥 안다음. 그리고 파크까지 있잖아. 안다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심리가 걸려. 근데 요시가 공격할 때는 잘 막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봐. 하단 가불도 있지, 막히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요시미츠는 사실 되게 이미지 메이킹이 잘 돼있어. 아, 원래 존나 불인 캐릭터라는 이미지 메이킹이 원래 잘 돼있는 캐릭터. 요시미츠가 원래 그래. 요시미츠가 지금 진짜 말이 안 돼요, 제가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아주세나, 아주세나도 왜 말이 안 되냐. 아주세나는 웨너퍼 포 다음에, 웨너퍼 포 다음에 애초에 3타가 카운터나면은 콤보가 들어가는데 웨너퍼 포가 안 자지지도 않아. 웨너퍼 포가 안 자지지도 않는데 웨너퍼 포 판정도 존나 좋고, 아주세나한테 일단 뻗을 수가 없어. 카운터기가 너무 좋아. 이거 있잖아, 이거 손으로 빵 치는 거. 그게 상단을 다 피해요. 원투 이지랄 하다가 이거 같이 나왔다 무조건 카운터야. 에너지 반 없어도 바로. 근데 안 누르면은 계속 공창각 하는데 그 공창각을 피해도 뒤를 잡아도 못 때려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피해야 되냐면, 나올 때 정확하게 시계를 쭉 당기는 게 아니라 탁 쳐가지고 이게 옆으로 살짝 지나가게. 그럼 바로 달려가가지고 뒤로 때려야 돼. 뒤에서 때려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세븐은 요시미츠, 여러분. 세븐, 니네 요시미츠가 세븐이 진짜 약했다고, 데미지가 약했다고 생각할까? 요시미츠한테 벽 가면 개노답이에요. 잘 생각해봐. 벽콤 때린 다음에 걔 씨발 가블리지 보고 때려지는 거 조싸기잖아. 말도 안 되잖아, 그거 기술 사실. 그런 게 어딨어요. 원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런 거 만들어주면서 막 너무 말도 안 되게 바뀌었잖아, 요시미츠도. 계속 셌어요, 요시미츠는. 그리고 뭐, 클라도 아바 무른발 다음에 막히고 1인가 밖에 안 되던데, 2인가? 아바 무른발을 한 다음에 클라가 유리해.
심리상 원투하면 어깨치기 하면 되고 횡신으로 다 피해지고 내가 조금 느린 거나 안전한 거 하면은 원투하... 네! 그니까요. 왜 말이 안 돼 그게. 다른 기술이 구린 것도 아니고 다 좋은데 가대 미쳤고 빅터? 님들 빅터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 아니라 철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게임을 해도 어려워 빅터 이기기가. 중상단 가드는 파워크래쉬를 하고 상단 나올 것 같으면 막 후토테 긁고 뭐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러려면 막아서 이겨야 되는데 이 막아서 이기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잘 생각해봐요 님들. 그 파워크래쉬가 발동이 존나 빨라요. 그 다른 애들 파크는 8프레임이야 걔는 아니야. 그 상단 파크류가 지금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냥 파크가 안 나가게 설정이 돼 있는 셋업들도 그 상단 파크를 갈기면 그 상단 파크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그 셋업에서 애초에 그 파크가 안 돼야 되는데 그 파크가 나간다고. 그리고 파크 맞으면 히트 터지지. 파크 맞으면 히트 터져.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씨발 그 히트 게이지 닿을 때까지 가뎀으로 피 가는데 가뎀으로 피를 갈아버린다고. 그럼 가뎀에 막 한 진짜 이만큼씩 깎여요. 어떻게 이겨. 처막으면 못 이기는데 카운터기도 존나 말도 안 돼. 그 기원권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팽도 존나 말 안 돼요. 팽도 존나 말이 안 되는 게 네. 팽도 존나 말이 안 되는 게 팽은 하단 다음에 왜 그게 다리가 안 걸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 하단이 다리가 왜 안 걸리는 거야? 그 분권 대시에서 하단이? 그 말이 안 돼. 다리가 안 벌어져서 그거 이지고 계속 걸리고 막고 있을 수도 없어. 캐릭 숙련도라는 게 기술별로 특정횡을 못 따라가던가 절대 판정이 없던가 해서 빠른 템포 속에서 경험치로 옳은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은 기술이 다 너무 좋아서 그냥 좋은 기술 깔아 만나도 게임이 돼서 장인이라는 게 의미 없어진 것 같아요. 처음 고맙습니다. 리차오랑도 존나 사귀죠. 리차오랑도 지금 약간 솔직히 사귄 거 하면서 자기들이 알 텐데 리차오랑도 사귀죠. 말도 안 되죠 지금. 근데 그러니까 팽도 지려요 여러분. 팽 진짜 지려. 니네 팽이랑 게임 안 봤어? 팽 그 하단을 막을 수가 없거든. 그 무릎차기를 쳐막으면은 캐릭터가 씨발 안 움직여요. 무릎차기 막으면 캐릭터가 가드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무릎차기를 막는 게 일단 디폴트야. 근데 그 무릎차기를 쳐막아도 그 백로 때문에 그걸 백로에 피 다 긁힌 근데 백로를 막는다고 일발 역전이 되는 것도 아니야. 다 사기는 또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데빌진이 일단 솔직히 말해서 걔네보다 떨어져. 팽 아주 세나 이런 거에 비해 떨어져요 솔직히. 해보면 떨어져. 그냥 말이 안 돼. 빅터랑 이런 거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냥 아예 그냥 보면은 그냥 황당한 어 씨발 이게 게임 맞아?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좀 그럼 그러니까 다 사귀면 황벨이다는 좀 그런 게 개 중에 병신이 하나씩 껴있어. 그리고 준! 님들 준도 진짜 말도 안 돼. 준도 진짜 그냥 버그예요. 님들 그 준이 버그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모르지 이거. 이거 보여줄게. 이 존나 말도 안 되는 버그인데 리로이도 그렇게 부린지 모르겠던데. 난 스티브가 진짜 전 캐릭 중에 제일 부린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커맨드 뭐냐? 아 이거구나. 근데 이거 버그 있는 거 아세요? 이거 버그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안 피해져요 여러분. 이거 세븐데 있던 버그인데 2타까지 누르면 1타가 안 피해져. 이게 안 피해져요. 막히고 노딜인데 맞으면 뜨는데 이게 원래 피해지거든요 1타가? 어퍼가? 아 하지 말아봐. 이거 원래 피해져요 어퍼가. 근데 이 안 피해져요. 아니 피 깎이는 게 씨발 남들은 이거 쳐맞으면은 병신돼가지고 자빠지거나 막 병신되는데 얘는 이거 하면은 노딜에 띄우는데? 그렇게 치면 말이 안 돼. 너는 맨날 이렇게 이상한 소리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야, 너 같으면 사도깨닭 쳐맞을래? 이거 막히고 피 깎을래? 사도깨닭 쳐맞고 다 빠져서 기상심리하고 개같이 구를래? 아니면은 이거 막히고 그냥 피 조금 깎이고 말래? 심지어 가뎀이라 피 차는데. 그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음. 당연한 거 아니야?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거를 막히고 피 깎이잖아요. 왜 얘기를 해보는 거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 거야? 리스크에 비해 리턴이 너무 크잖아. 근데 그래, 그건 리턴이 너무 크구나,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일단 딴지부터 걸어보는 건 잘못된 거지. 그 잘 피해지지도 않네. 씨발, 이거 아무튼 안 피해져요. 이거 더블업 쓰면 안 피해져요. 1타 맞고 확정이야, 자훈이? 마이너스 15에 어퍼가? 12네. 12네. 12야. 야, 아예 안 피해져요, 이거. 어퍼가. 그냥이 원래 반시계를 잡고, 또 더블 어퍼 하면 아예 안 피해져요, 그냥. 아예 안 피해, 절대 안 피해져요, 그냥. 그니까 어쩌다 피해지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안 피해지던데 그냥. 안 피해져요 이거. 아이고. 안 피해진다고 이 사람들아. 안 피해져요 그냥. 안 피해진다고 씨. 그러니까 이게 아예 멀어지면 피해지는데 어퍼가 안 닿을 정도로. 야, 그냥 횡신을 다 잡음. 거의. 성광류는 원래 마이너스 1인데. 이게 피해지긴 피해지는데, 이게 피해지긴 피해지는데 존나 안 피해져. 거의 안 피해져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횡신을 따라감. 잽 다음에 해야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잽이 아니더라도 뭐 잽 다음에 해야 의미가 있어. 제일. 아이고, 다른 걸로 해볼까? 이거 버그야 이거. 원래 피해지는데. 안 피해져. 내가 플러스인데. 아이고. 안 피해져요. 더 늦게 돌아볼까? 안 피해져, 안 피해, 아예 안 피해져요. 안 피해져. 씨, 아니, 이게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이상해가지고. 해보니까. 니 또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얘는 진짜 말이 안 돼. 얘는 진짜 개사기야. 이거 하는 사람들은 알 거야. 이거 보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이것도. 님들, 그, 이 기술 아시나요? 이 기술 아시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려요, 이것도. 아이고. 이거 기상 10불 캔 거는 그렇다 치겠는데, 이게 진짜 존나.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봐봐요. 이거 존나 지려요. 님들 이거 보여드릴까요? 날라가는 거 보이세요? 씨발, 이게 말이 돼? 10프레임인데? 이게 말이 안 돼. 데미지 따는 거 봐봐. 이게 날라가는 거 봐봐. 지금 준이 1위인가요? 거의 얘도 1위 근처인 것 같은데?
존나 말도 안 된다니까 이거. 얘 패치했잖아. 이걸 패치를 이게 노답이야. 아주 세나 아니면 얘 아니면은 그런 거 같은데. 이 딜캐예요 이게. 이게 딜캐고. 이게 뭐 또 있는데 존나 말 안 되는 거. 존나 많아. 아니 이것도 존나 말도 안 돼. 민들 이거 나는 이게 존나 말이 안 돼. 민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존나 말이 안 돼. 이게 기상호포가 발동이 14프레임인데 양방향 흥신을 다 잡아요 이게.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처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막아야 돼 이거를. 개기는 거 아니면 봐봐 안 피해져요 이게. 반시계를 피해지나? 안 피해져. 안 피해지는데 이걸 쳐막아야 되거든? 근데 이걸 만약에 개겨서 때리려면은 봐봐 이걸로 개겨서 때리려면 세게 때리고 싶잖아. 그러면 13프레임 때려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게 거기다가 보면은 봐봐 여기서 이거 카운터하면 이게 또 이게 뜬다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뜬다니까? 이게 카운터하면 이게 확정이에요 이게. 확정이야 확정. 이게 확정이고 그 다음에 또 있어. 이거 다음에 이걸 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횡으로 안 피해져요 님들. 아이고 봐봐 이게 횡으로 안 피해져. 반시계로 피해져. 안 피해져 이게. 근데 개기면은 카운터나 왜 콤보 들어가 이거. 근데 이거 쳐 막아도 딜캐 없어요. 쳐 막아도 딜캐 없어. 마이너스 8이야. 딜캐가 없어요 이거. 만약에 이거 때리려고 그러면은 원투 때리잖아? 이거 때리려고 원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하려고 이제 원투를 하면은 아 난 이런 병신 같은 게임 처음 봄 솔직히. 원투하면 이거야 카운터나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병신같이 만들었어. 그냥 욕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카운터나 뒤져요 이러면. 이거 뒤져요 진짜. 그럼 얘가 애초에 아무거나 이거 막아도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막아도 11이네 12도 아니야 11이야. 이거밖에 안 들어가는데 짠손 쓰면 어떻게 되나요? 기상포에 질 것 같은데 짠손 쓰면. 이거 막고 누가 짠손해. 그리고 얘가 이미 턴을 썼는데 여기다가 아, 자, 짠손에 이기네. 야, 이거 먹고 근데 누가 짠손에. 네. 이거 먹고 누가 짠손하냐고. 철권 해봤으면 여기서 짠손 쓴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그치. 짠손이 이기긴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니까. 이게 씨발 말이 안 된다니까. 님들, 난 이런 캐릭터 처음 봐요, 진짜. 이게 끝이 안 또 있어. 이거 존나 말도 안 돼, 이것도. 왜 10프레임 딜캐가 벽광이 되는 거야. 이게 벽광이 왜 되는 거야? 도대체 얘랑 아두세는 왜 이게 벽광이 되냐고. 이거 없앴잖아 일부러. 풍신류들 이거 성광열 건 벽광 되는 거 너무 사기다 해서 다 없앴잖아. 딜게 있어. 마이너스 14밖에 안 돼 이거. 이것도 없앴잖아 이거를 다. 풍신류 다 없애고 이거 원투로 벽광 시키니까 헤이아치는 이제 사도끼장이 없으니까. 이거 봐봐 이거. 아 노멀진 그래 노멀진 이따 치겠다. 노멀진 것도 사실 좋은 기술이지. 근데 아주스나도 얘도 그렇고 얘 벽곰 너프됐어요. 버그 사람들이 숨쉬듯이 버그 쓰다가 요즘 잘 안 보이는 캐릭터가 잭. 잭은 버그 막히니까 사람 별로 안 하더라 또. 그 이게 존나 나는 황당하니까. 님들 이런 거 봤어? 이런 기술의 스펙을 봤어 님들? 이게 그냥 왼발 딸깍 누르면 쳐 뜬다니까 이게. 이거 카운터하면 콤보 들어가요 그리고 님들 이거. 이거 카운터하면 콤보 들어가도 횡으로 안 피해짐. 횡으로 안 피해진다고 이거. 안 피해줘요. 그냥 무조건 막아야 돼 그냥 여기서. 여기서 심리전에 여기서 퀵콕을 눌러도 같이 맞아.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아 저 곧 갈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니까. 아,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이거 게임 하겠어? 아니 가뜩이나 씨발 크느적 개 지랄 연병을 해가지고 게임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씨발 기술 성능이 하나씩 맞으면서 익숙해져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야. 아니 씨발 이게 게임 캐릭터가 이렇게 뭐 이상한데?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이제 프랙을 켜서 해봤어. 같이 해봤어. 아는 형이랑. 형 이거 근데 이거 아니야? 해보니까 이 씨발 답이 없어요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내가 연습 모드에서 여러분들 보여준 기술은 무조건 다 10높아 해야 돼. 나는 솔직히 잘하면 얘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안다고 쉽지 않아. 나도 잘 모르는데 알아도 힘들어. 이 기술 스펙이 말이 안 돼서.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냥 얘 호밍기 가드 시키면, 그리고 호밍기 커맨드 뭐야? 이거 가드 시키면 지가 이득이더만. 플러스 3이네. 그 상단일걸? 상단이야. 근데 맞으면 카운터나면 또 뭐 있어? 아 없네. 이건 없네. 중단 호밍기도 있던데. 중단 호밍기 히트시 13프레임 확정이라고? 그래 봐봐. 어 그럼 노멀 히트도 확정이야? 와 씨발 지린다. 아니 스티브도 있어. 이거 스티브도 있어. 스티브는 7RP에요 이게 커맨드가. 7RP야 플러스 13인데. 아까 플러스 3인데. 야 씨발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 님들. 그냥 괜히 이게 씨발 내가 게임 존나 X같다고 막 해 불편하고 짜증내는 게 아님. 이런 캐릭터 뜯어보면은 사실 기분 좋은나 나쁜데, 스티브 해보면은 상대가 그냥 되게 그냥 스티브 사기임 존나 병신이어가지고 존나 그림. 데빌진이 센 게 아니라니까요 님들. 그냥 제가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데빌진이 진짜 별로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데빌진 세지. 근데 쟤네에 비하면 이제 상대적인 거임. 오 미안해요. 잡기 쓸 거지 너. 일로 와. 머리 딱대. 어 미안 아 씨발 어디 가. 아 앉았는데. 아 이거 왜 쓰는 거야 이거를. 고맙습니다. 꽝 감사합니다. 우와 뭐야. 꽝 고맙습니다. 아니 씨발 이거 바닥을 왜 때리냐고 이 기술이 도대체 뭐야 이거. 아 캠 키우기 나중에 할게요 이거. 오늘은 별로 안 걸었어. 저 꽝 고맙습니다. 야 이게 어그레시브가 아니라 씨발 이거는 일방적인 폭행이지.
이거 콤보 안 막았니? 개새끼들아? 아 이거 왜 안 막은 거야 이 콤보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데미지가? 히트도 안 썼는데? 씨발? 진짜 아 진짜 좋은 날 봤네 씨발. 게임 맞냐 이거? 아우 씨발 진짜. 이거 왜 안 맞는데 이거는 또. 아 이거 봐 이거 누워서 왜 맞는데. 아 씨발 진짜 뭐하다. 안 개길 수가 없어 이게. 아 이것도 진짜 이게 씨발 게임이 이게 실력이냐? 이게 실력이 의미 없는 게임이야 이지랄은. 내가 봤을 때 말이 안 돼 이게.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데빌진이 별로 안 세다니까요, 여러분? 야, 니네 같으면 씨발 웨이브로 똥꼬쇼하고 지랄 연병, 어? 아주 그냥 씨발 눈물에 똥꼬쇼 할래. 그냥 씨발 딸깍딸깍 하면서 할래. 누가 봐도 딸깍딸깍 쳐하고 말지, 씨발. 안 그러냐? 저거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안 세다니까. 이게 해봐야 돼, 게임을. 나락 50데미어도 쟤네보다 약함, 내 생각인데. 나락이 진짜 50데미어도 쟤네보다 약해요. 내가 진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좀 약간 처음에 사람들이 데빌진 잘 몰라서 그랬던 거지. 다른 애들 거 전부 풀리고 나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뒤졌다 이거. 지는 다른 게 좋잖아 얘들아. 지는 다른 게 좋잖아요 님들아. 그래도 구체적으로 빡쳐 하시는 거 보니까 초심 찾으셨네요, 이응댕. 아유, 고맙습니다. 어이씨, 갑자기. 아, 사도끼리 했어야 했는데.
어 뭐야 늦게 했다. 좋은 점도 많아. 어 맞아 이타가 14인데 이분 늦게 했거나 앵글이 틀어져서 막아줬나봐. 와 개겼네. 진은 장점이 좀 다르던데 한번 때렸을 때 죽일 수 있는 게 좋은 용어 같은데요. 어 콤보 몰라 콤보를 몰라요. 어이 뭐야 어이 씨발 콤보를 몰라. 캠 키는 거는 이따가 나중에 해드릴게. 잠깐 낮에 방송할 때 해드릴게.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나이스 운 좋았다. 나이스 운 좋았다. 저 몰라요 요즘에 밤낮이 막 수시로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해가지고 몰라요. 샤오유 사기예요. 샤오유는 왜 맨날 사귄 거야? 씨발 생각해보니까. 아 딸깍챔이 너무 세다니까 게임이. 그니까. 스티브 잘 모르겠네. 그리고 스티브가 일단 병신이긴 한. 다른 건 내가 잘 몰라. 킹도 되게 좋던데.
와, 이게 다? 아이고. 아, 아깝다. 아, 노렸는데 지금 너무 늦게 했어. 아까처럼 뻥발 카운터할 수 있었는데. 와, 이게 이건 코킹이 쎄시네. 안전하게 했어요. 백대쉬에서 히트 썼는데 저게 저렇게 되네. 와, 이게 안다? 아니, 아까 죽일 수 있었는데, 아, 존나 아깝다. 아, 안 나가가지고, 아, 두 번이나 안 나가서 이런 개손해를. 아, 통발 안 나갔어. 씨, 앞으로 오른손 나가가지고 좋았댔다. 아, 통발만 나갔어도. 아, 씨발, 이렇게 안 됐는데. 야, 참을 걸 그랬나? 앞으로 오른손 나갔네.
헤븐즈가 셌지 않을까? 그러게 동창각할 걸 그랬나? 헤븐즈 썼는데 해골치기 나온 거긴 해요. 통발했는데 왜 안 나왔어? 어이구 윤회 한번 써봤는데 조져버렸다리. 오멘 모드가 아 그거 아무도 안 쓰던데? 근데 님들 저거 그 오멘 모드 말고 저 히트 버스트를 쓰잖아요. 히트 버스트 히트 버스트 맞지? 그 빡 세게 때리는 거. 얘는 이거잖아. 얘는 날아가는 거. 히트 버스트 맞냐 이름이? 히트 스매시. 이 히트 스매시가 진코 히트 스매시 맞으면은 100m 뒤에서도 벽광 돼가지고 씨. 달려가서 그 옛날에 그 레드 쳐맞은 것처럼 돼가지고 야 달려가가지고 줌마찰 한 다음에 이거 때리고 막 패면은 녹아요. 그래서 저거를 히트 그 스매시를 많이 쓰는 거임. 오멘 몰라 쓰는 사람 못 써가지고. 그니까요 땅끝 마을에서 벽광된다니까. 제가 봤을 때 해나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존나 멀리서 벽광돼가지고 짜증나. 이렇게는 안 되네.
이거 근데 역해한테는 잘 안 된다. 역해 특혜 너무 심한. 이게 게임이 역해한테 너무 좋아. 님들 이거 아세요? 이 보여드릴까요? 이 게임이 씨발 좀 이상해. 역해면은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들어봐요. 아 이거 뿅 씨. 아 맞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피해져요. 이거 봐, 이거 내가 지금 못 피했는데 이게 피해지던데? 어떻게 피했지? 저번에 피하던데? 아, 나 여기선 안 돼. 여기선 안 되고, 여기선 안 되고, 맞아, 여기선 안 돼. 봐봐요. 이거 봐요. 근데 아 그리고 맞아 이것도 봐봐. 이것도 원래 이게 원래 반시계를 잡거든요 이 상황에. 이거 피하던데 어떻게 파니까. 아 안 피해지네. 어떻게 피하는 거지? 어머 이거 이거 뭐야? 그래 이게 피해진다니까? 이거 봐 나살문도 좀 나살문은 모르게 나 나살문 말고 이거였다. 그래 어제 게임하다가 내가 게임한 건 아니고. 야 여기서는 안 피해지네 그래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네. 어? 남 캐릭도 피해져요? 잡아요 남캐릭은 안돼. 남캐릭은 안돼요 님들. 카자 같은 돼지가 어떻게 피해요. 이건 앵글이 틀어져 있어 피해는거고. 레버 쿨잼 레버.
승관이는 개쩐다. 이 사람도 그러겠지? 안녕하세요. 남자 캐릭터는 원래 안 돼. 근데. 여자 캐릭터가 리치가 짧은 것도 아닌데 게임을 저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이것도 빈 거 같은데? 이거 모션 이걸로 시작하자. 나 채싹도 이러면서. 그 떴다가 이렇게 채싹 이걸로 하잖아. 이것도 약간 빈 거 같은데. 중의스러운 연출이 많아지긴 했죠. 이제 곧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뭘 하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 아 맞다. 데빌진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콤보 초풍 좀 쓴다 이러면 초풍 때렸을 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서 나살문 하고 달려가서 상단 레이저 한 다음에 살짝 대시해서 히트 쓰면 딱 맞거든요. 살짝 대시해서 히트 쓰면 딱 맞는데 그게 콤보가 좋은 것 같아. 그거 쓰세요. 그거. 그게 좋아 보여. 뒤졌네. 뒤졌다. 오 이렇게 때려도 죽는구나. 오 신기하네. 아, 못 맞겠다, 씨발. 아, 못 맞겠다, 못 맞겠어. 막아서 이기긴 좀 힘들어, 확실히. 와, 사망. 지졌다. 살았네. 아 아깝다. 아, 막았으면 이겼는데. 아니에요. 바로 히트 쓰고 나살문 때렸어야 했는데. 바로 히트 쓰고 나살문 때렸어야 했는데 못했어. 승단하고 끌라고 그랬는데 방금판 져가지고 승단하고 못 끄겠는데?
승단하고 끌려고 하는데 승단하고 못 끌 듯? 부심보다 하나 나서 안녕하세요. 뭐야? 왜 안 나가? 이거 썼는데? 이거 횡신 잡냐? 우와, 이거 횡신 잡네? 이거 되게 악하다, 근데. 세 보였는데 별로 안 세구나, 이거. 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I don't like play against Japan. It's feel laggy. 그냥 그냥 오늘 그냥 스티브 하기 싫어서 아까 세 판인 거 했어. 와, 씨발 뭐야 이거. 아, 진짜. 사스를 때려야 되나? 데빌진아, 어디 가, 이 새끼야? 이거. 아니 반바지 씨발 뭐야. 아니 다른건 나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반바지가 너무 용납이 안돼. 어어 우와 안돼! 씨발! 괜히 장난했다. 안돼! 씨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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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맞다, 내가. 막았어, 아니 진짜 막았는데? 씨발 안돼! 아, 왜 맞는데?
아우 씨발. 안돼 안돼 안돼. 아 총 썼는데. 안돼 씨발. 안돼. 어 씨발. 아 씨발. 야 왜 못 이기겠어? 잘하네. 내가 봐서 얍삽하게 안 하면 힘든 것 같아. 얍삽하게 해도 힘들어. 근데 이 형 잘한다. 어 어떻게 막냐고. 판정이 좋네 사실. 아이씨. 이게 좋아 보이네 콤보가. 아이씨. 그래 야 나랑 이렇게 써야 돼 지금 보니까. 아, 야, 안 들어가? 근데, 씨발. 아니, 어디가 병신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 이거 알았는데 아 안 앉아지네. 이거 망했다. 안 맞아라. 아싸 다행이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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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바. 안돼 씨바. 아 못가네. 왜 못 이기겠어. 나락을 존나 잘 막아가지고. 이건 못했다, 내가. 승단 못하겠는데? 그냥 꺼야겠다. 승단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맞아도 피해지나? 맞으면 안 피해지겠지? 와 만났다 14기 캐릭터 진짜 존나. 여기 너프 언제 하냐 주는. 아니 씨발 캐릭터가 후딜도 하나도 없어. 허치고랑 막 이런게 존나 말도 안돼. 이게 씨발 얘네에 비하면 데빌젠이 센게 아니야 내가 봤을때. 이거 왜 잡는데 이거. 아 왜 안풀려. 잡기 다음에 콤보되는 것도 존나 말이 안돼. 잡기 다음에 콤보가 왜 되는데 도대체. 아... 또 앉아? 또 뭐지?
와, 씹싸기 진짜 말이 되냐고 씨발 저게. 어, 데미지도 씨발 맞아 이거? 화면기 이거 이득인데 이거 카운터식 보고 때리고. 이런 걸 너프해야지. 이 데빌진이 센 게 아니라니까. 이 중간 쳐 막혀도 딜레이도 없어가지고. 이 씨발 하단을 막을 수가 없어. 이거 왜 안 맞는데 이건 또. 아 진짜 왜 맞았어. 진짜 짠발도 13프레임에다가 이 씨발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 카운터는 확정이야? 이게 씨발 나는 그러면 언제까지 쳐막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아, 그 원거리에서 소포로 깔아놓는 거 말고 좋은 게 없어 얘한테. 씨발 너 막으면 24시간 이득이네 씨발. 그냥 공격만 하는데 하루종일. 이게 씨발 이거 아 기소 가자면 피 깎이잖아요. 이 지랄하고 있네 정신 나간 새끼들. 사람들이 씨발 양심이 뒤졌다니까? 그만해 씨발. 네 맞아. 아, 나락을 씨발. 그리고 아무리 초가타를 조금 약하게 때렸어도 세 방인가 네 방을 때렸는데 씨발 에너지 이거 맞아? 아 이거 데미지 봐. 아니 씨, 말이 되냐고 이게. 24시간을 처먹고 있어야 된다니까 게임이. 이 데빌즈는 딜빵이라도 세가지고 어 씨발 그냥 돌고 도는 이지 선다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스티브는 씨발 답이 없어요. 저렇게 만약에 피 갈리면은 역전도 못함. 하루종일 씨발 닭 돋는 개새끼만 쳐다보면서 어 씨발 어떡하지? 어 이거 이길 수 있나? 어 씨발 졌는데? 이렇게 된다고. 이게 말이 되냐 게임이.
참아 써야 돼. 이터까지 누르고. 다행인 걸 줘. 지린다니까. 이게 당하면 화 좋은나 난. 기술도 뭔지 모르겠는데 기술 스펙을 뜯어보니 더 열받는 게임이 있다? 그게 철권 8. 근데 준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멀리 있으면 할 게 없네 생각보다. 멀리 있으면 생각보다 좀 할 게 없어 보이는데? 아니 근데 가까이 가면은 무조건 뭐 막은 다음에 딜캐도 없는데 24시간 동안 가드만 쳐야 되는데 멀리서까지 기술이 좋으면은 그게 진짜 버그가 아닐까요? 그러면은 준 하는 사람들마다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차단해야 되는데 내 보고 때릴 수 있어요 사실. 탑8은 준, 아주세나, 클라, 드라곤오프, 킹 다 좋은데? 세네. 근데 이건 또 어이. 어떻게 알았는데 이거 화단 쓸지? 이 사람 신기한 사람이네. 데빌즈는 별로 같아. 저급이 아니야 데빌즈. 야사비 이거 안 걸리는 사람. 데빌진은 저급이 아니야. 내가 데빌진을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감안해도 저급이 아닌 데빌진. 렉 씨발 렉 오이씨. 아 앉아 니마 왜 안 앉아. 요시도 마찬가지. 요시도 개사기. 데빌진 그렇게 안 세요? 아까 세븐 때도 막판에 쓰레기였는데? 그러니까 데빌진 막판에 그렸잖아. 님 준하시나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요? 아 엄마가 없다고 씨발 뭔 드립 뭔 드립인가 했네. 아 씨발 뭔 소린가 했네. 아 엄마가 없다고. 아 아니 엄마 있어. 아니 돌아가신 어머니도 어머니잖아. 그냥 돌아가신 채로 계셨으면 좋았을걸. 굳이 관뚜껑 열고 쳐나오셔가지고 하필 또 개사기로 쳐나오셔서 미워 죽겠어. 그냥 돌아가신 채로. 아니 삶에 무슨 그 미련이 있다고. 너 아니어도 지구 구할 사람 진도 있고 라스도 있고 화랑도 있고 어? 많은데 굳이. 세븐 행동 벽
세븐 행동, 세븐 행동. 세븐 행동, 씨발, 왜 그랬어? 야, 아니, 님 안 앉아요? 아니, 아, 앉으세요! 근데 세븐에서도 데빌진이 별로 안 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 데빌진은. 이게 나랑 맞고 죽으면 불쾌감이 오지니까. 이렇게 막 쳐맞는 게 짜증나잖아. 사실 막상 보면은 아주세나 공창각보다 더 깨달은 것 같은데? 비슷하게 달거나? 그럼 아주세나 공창각은 씨. 아주세나 공창각은 뭐야? 철삭! 철삭! 와... 의지를 가지고 앉질 않네. 맞았다! 이거요? 이거 좋긴 하죠. 손이 안 가던데. 아, 나 이거 저번에 쓸 때마다 물골드야 나 누구 맞는데 존나 앉았다 존나 때리는 거야. 아니다, 물골드가 이게 좋은 걸 가르쳐줬다 나한테. 매칭이 됐는데 물골드가 이 사슬로 걸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 뭐지? 막 이랬단 말이야. 드디어 앉아계시로 한 거예요? 이제 하다 아니, 죄송합니다. People was asking infinitely to Harada about Jun. That's why she's in the game. And shamed for Steve. Steve has been strong enough to pick us a lot of complaints for many people. I think there's something stupid. But I think Leroy much better than Steve. Steve seems like weird. 이거 발동이 몇인데 보고 앉아? 아, 21. 어, 그렇네. 어, 이건 똑같고. 이거 막으면, 이걸 막으면은 오른손이 레알을 이겨요. 아시나요? 근데, 이걸 쳐막으면, 내가 알기로 요불이랑 같이 맞았나? 씨발 기억이 안 나네. 요불이 이기던가? 아니다. 걔 누구야? 걔 그 새끼 그 안 나간다니까요? 이게 레아가 안 나가요. 아 맞아. 이게 아마 그 빅터 파크가 이기나? 빅터 파크가 이기나? 기억이 안 나네. 야, I think so stupid. It's not talking about the, only the Steve. Steve is weak. I think so, but there seems like some character is so stupid. Like fucking Hearthstone, no? Hearthstone is like the gamble, right? This game looks like gamble. Fuck you, aggressive. They play like some like cheating move, cheap move, and have to guard. And the 24-7 block and block and block and dead. Cannot escape. Some Victor, Dragunov, Azucena. So weird. Who think about this game has some the pro player? I think so weird. And the patch. They already know about some box. Why they never fix about the box? That even Jun is so weird. Some like the quality, the move quality is so weird. And Fang, how the low, I don't know how to explain in English. The low high, right? This move is so stupid. Even Shine is same. Everybody play like this, only 50-50, like the around. Everybody.
not aggressive, like some fucking sandbag.카즈야는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꽤 괜찮은 것 같던데요. 구리다 생각, 내가 했을 땐 구리던데 남이 하니까 세던데요. 근데 카즈야가 세 봤자 준이랑 뭐 그런 캐릭한테 비비겠어요? I think the power crash so stupid. Stupid like fucking hell. Like IQ less than 80 maybe. Like fucking the animal. Like people, everybody using power crash, like they using the power crash for the block mid and high. Never block. Only using power crash. Same like Victor and the other character. And if the power crash hit, they're making the hit, right? Again. So stupid. When I play Steve, I feel not good. Feeling angry. And this character is so stupid. Like fucking fucker. Wow, fantastic. Nino? 네, 또 안 잡아 한번. 오, 미안. 됐어. 뭐야 이거 또? What is this? 어 미안. 어. 근데 저는 솔직히 짬발 하이킥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짬발 하이킥은 그래도 씨발 짜증나서 아 이 새끼 이렇게 안 와 이거지. 이거는 씨발 그냥 한번 쳐 맞기 시작하면은 24시간 동안 가드마다 져야 되는데 씨발 내 캐릭터는 누구 잡아뜨리지도 못하고 병신처럼 병신도 못 잡고 이게 말이 안 돼. 안 쓰냐? 어, 아니, 이 캐릭터 너무 혐오스러워. 존나 싫어 얘랑 유시랑. 어, 씨발 실력이 없어. 유시 이거 제일 많이 만나요 이 캐릭터. 제일 혐오스러운데 좀 어떻게 좀 해줘라 개자식들아. 드랍 오픈했더니 다 이거 하고 잡아줬네 인간들이. 근데 이거는 또 아니 이게 맞냐고 씨발 이거 움직이지도 않고
웬오퍼 포도 안 막아지고. 아. 와, 씨발, 어떻게 막았냐. 뒤져, 씨발. 아, 맞아. 근데 히트를 켜놓은 상태로 입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썼어. 어퍼도 씨발 말도 안 돼. 아니 나는 어퍼가 카운터라도 안 뜨는데 이 새끼는 씨발 막 저 왜 앉아있는데 통발을 진짜 한 40번을 쓴 것 같은데 왜 앉아보는 거야. 히트 어퍼 때리고 앞유지 존나 못함. 딜캐를 몰라가지고. 아 저거 막 저 막기고 못 들어가요. 저게 잭도 피하고 갱신도 잡던데 존나 짜증나네. 어. 뭐라 씨. 둘 다. 둘이 손잡고 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싫은 건 요시. 어, 왜 안 풀려?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어, 이것도 존나 쎄하다. 걸렸다, 압사비. 이거 잘 걸려요. 못 앉지. 죽어라. 이제 그만 죽어. 이거 존나 잘 걸려요. 잽하면 초풍 맞아가지고. 아슬라넷이 좋 캐릭터니까 약해질 일 없지 않을까? 반다이 남코가 아슬라넷이 존나 좋아하잖아. 음모론이라고요? 어 씨발 이거 학습된 건데. 난 딱히 아슬라넷이한테 별 감정 없긴 한데 아슬라넷이 존나 좋아하는 것 같아. 반다이 남코가
라슬란 캐릭터 잘 골라. 자피나 뭐 쿤이 이런 거 했잖아. 자피나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이 없음. 자피나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린지 좋은지 알 수가 없음. 어떻게 피곤해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다음에 이제 클라가 랭 뭐예요 클라가 이거 씨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다음에 클라가 공격할 수 있음 오히려. 야, 개잘 때렸다. 이거 쇼츠 각이다. 이것도 쇼츠 각이다, 씨발. 이거 이걸 그냥 갈겨버리네. 이제 해보려고요. 이렇게 때리면 별로 안 아파요. 내 투포 어디 갔어? 일단 멈췄어. 움직여. 못 앉아. 오, 렉 뭐야, 렉 뭐야, 씨발, 렉 뭐야. 어, 화면이, 씨발, 그냥 정지돼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게임이 이거 씨. 오! 이겼다. 오! 오! 오, 이겼다, 씨. 쾌적화 같은 거는 솔직히 그냥 잘 고쳐주겠죠. 이런 거는 항상 잘하던데. 이런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거는, 아니 씨발 프로게이머 있는 게임에 밸런스를 이렇게 뭐 그럼 에버 재팬까지 게임 이렇게 놔둘 거야? 그건 맞아요. 아니 에버 재팬까지 캐릭터 이렇게 놔둘 거냐고. 그것도 에보 재팬. 그때 아마 8강에 리로이 6명이었을걸? 50 중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나한테. 아 콤보. 콤보 아픈 사람. 왜 외너퍼를 맞았는데 선생님? 외너퍼를 맞았는데 자기가 막 퍼서트를 하는데?
자기가 왼발을 했는데? 방종시켜줘. 아 방종하고 싶다며 세연아. 아이씨 딴거 때렸어야 했는데 개조금 나네. 씨 개미 눈물만큼 나네 이거. 으어! 풀어주고 어 미안해. 어 뭐야 오오오 아니 이거 안했어 이거 왜 나와. 아니 레이 자체 안나가네. 아 막을걸 그냥. 아 아니 야 와 앉질 않니 얘들아. 걸렸다. 어, 내가 걸릴 뻔했네. 미안 미안. 아이씨 딜캐 안해? 아, 왜 안 풀려. 아, 뭐야 이거. 아 스트레스 씨발. 아 리벤지 왜 안 해줘? 씨벌. 콤보만 나갔으면 이겼는데. 대각선 왼발 했는데 앞 왼발 나가가지고. 그니까. 방종하고 싶어. 이거 빨리 승급하고 그만하고 싶어요. 와 존나 아까다 이렇게 때리니까. 답도 없네. 그냥 쓰레기인데 데미지가. 이것도 쓰레기. 그럼 무조건 그냥 저거 해야겠는데. 나락 딜이 많이 약해졌구나. 무조건 나락 콤보 이거 써야겠는데? 이게 딜이 다른 게 너무 쓰레기여가지고 그냥 감당이 안 돼. 가만 있어봐 이 년아. 1번 멈춰. 핑 70을 5핑이라고 말하는 10 갓겜. 어떻게 핑 70이 5핑이라고. 나한테 핑 70은 나한테 5핑은 핑이 10 미만인 게 5핑인데 롤하다가 핑 70이면은 아 씨발 스킬 늦게 나가 하는데 롤보다도 스킬을 더 정확히 써야 되는 게임에 핑 70이 5핑인 10 같게. 이게 잡히나가 움직여서 그래. 담배 한 대 피고 오늘 승급 못하면 내일이나 뭐 나중에 해야겠다. 나는
맞는 말 하는 걸 좋아해. 내, 뭐, 내 기준이겠지만. 그래서 약간 내 말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은 반박을 해도 좋아. 근데 논리에 맞게 항상. 논리에 안 맞게 이상한 소리 하면 걔 씨발 피꼬섭 되니까. 근데 제가 못 때렸어요, 콤보는. 내가 못 때려서 졌어. 콤보만 때렸어도 끝났는데. 그냥 레이저차 했으면 이겼을 것 같아. 그래, 대신 피까지 자네, 으씨. 근데 피 까지는 게 내가 봤을 때 그거면 괜찮을 것 같아. 그, 가됨이 아니라 진짜 피가 깎이면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모션 같은 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 멋있잖아, 당력 넘치. 홍발도 진짜 이제 막 상대를 죽이겠다는 의지가 느껴져. 막. 이야! 너무 때려가지고. 이야! 그니까요. 어, 아스카다. 얘도 구리다며? 어, 깜짝이야, 씨발. 아, 어, 추돌했는데. 아, 안 나가면서. 와, 이걸 안 앉아? 인정. 나였으면 앉았을 수도 있네. 버렸다. 와, 이게 눌러보네. 그냥 통발 갈겨야겠다. 그냥 무조건 누르네, 여기서.
어이씨. 뭐야 이거 상사 해피야? 아 퇴근이 멀어진다. 퇴근이 멀어진다. 퇴근 언제 퇴근 시켜줘. 나라 발이 더 셀라나? 저 퇴근시켜주세요. 아, 승단 언제 떠? 아, 막았잖아! 진짜 막았어. 막아도 어차피 못 때리게 했겠지만, 초 맞는 것보단 나으니까. 막았는데? 살려주세요. 못 막았다. 막았어야 했는데. 어야!
히트 스매시가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알고 싶어요. 이걸로는 안 깨지는구나. 무조건 저거 왼손 해야 깨지네. 나락발 36인가? 몰라요. 와, 만났다. 그 딜이 너무 약할 것 같은데. 어, 야, 너 왜 그렇게 생겼니? 어, 왜 그래, 선생님. 윙, 따라랑, 빵. 이거 안 했는데, 윤회했는데. 그래, 씨발, 이거 막으면은 24시간 동안 캐릭터 안 움직이는데. 하단이 맞고 딜캐가 없어요, 씨발. 막으면 또 강제이진데. 병신 같은 거. 뜨지도 않아, 심지어. 씨발. 안 풀려. 안 돼! 어... 오이. 아니 씨발 이거 어떻게 막아! 미친 새끼들아 이거. 아니 저 씨발 그... 아니 씨발 이거 어떻게 막으라는 거야 씨발 저 하단을. 아니 저거 그 뭐지? 돌아가지고 하단 그거 쓰는 것 때문에 씨발 막을 수가 없어.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그니까요 이게 저 병신같이 만들었다니까. 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왜 말이 되냐고. 왜 다리가 안 걸려 이거. 그럼 이렇게 비벼서 흘려야 되는데 어떻게 흘릴 건데 저거를. 얘가 준단이 병신도 아니고. 오 뭐야.
게르토가 싫어. 잊어라.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오오 아이씨. 오, 뭐. 잊었다. 몰라! 눌러! 망했다. 태그! 평상도 막히면 뜨는데 알죠? 아는데 너무 놀랐어요.
비용신 게임. 저 파단 발, 저거 발지랄 개우브라임 저거 어떤 비용신 같은 새끼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아유 고생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비용신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씨발 저걸 저렇게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인간같이 생각을 하라고. 씨발 동물이야? 짐승이야 짐승. 저거 저렇게 만든 새끼 내가 봤어. 짐승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면 저렇게 안 만들었어. 아니 너무 짐승이야 짐승. 말이 안 돼 이게. 적당해야지. 감 빠이.